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부양남 꽃길에서 영상 담아보지 못했던 철피나 또 안화수문 수프붐에서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철피예요. 이런 토분에 심어져 가지고 쭉 요거는 철피하고 강첸시하고 교배품인데 아니십니까? 아주 길게 늘어오는 품종이에요. 쭉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 또 반대편에서 한번 또 이래 가지고 올려 버리겠습니다. 지금 연방 이제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깜찍하니 예쁘죠? 여기 한 개씩 낱낱이 뜯어가 보면은 그렇게 그런데 대주고 보면 풍성하게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보여. 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프붐 있는 쪽으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장미석 꽃이고요. 제가 이거 봐도 언제 봐도 이게 너무 예쁘게 핀것 같아요. 예쁘죠? 요게 수프붐입니다. 수프붐이 지금 막 개화를 하고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으로 수프붐이 있는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철없이 아니십니까? 올 7월 달까지, 나중에 7, 한 7월 달까지 계속 꽃이 필 거예요. 여기는, 예쁘죠? 꽃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요거는 파리시예요. 파리시 늦깎이로. 여기 작년에도 6월 초에 피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피겠네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밝은 젤룰로 아마 필 거예요. 밝은 톤으로 필 겁니다. 대형 목불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꽃달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직까지 한 요런 아이들은 한 20일 정도 있어야 꽃이 활짝 만개 피게 될 거예요. 아, 여기 참 예쁘게 피어가 있는 다소가들 다소곳이 예쁘게 피어가 있습니다. 장미석 꽃이. 목부예요. 여기도 저렇게 쭉 이래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강첸새가 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데서 여기에서 물을 이래 쭉 타고 내려옵니다. 강첸새가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끝없이 내려가네요. 여기가 끝입니다. 무려 한 1m 한 50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저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부양의 자랑거리인 대형 목부를 딱 감상을 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한 3m, 거의 약 4m 가까이 됩니다. 4m 가까이 되고, 높이는 3m 정도 되고, 야생입니다. 야생. 그렇죠. 2월 말에 피었던 이래가 금채가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야생입니다. 야생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위에 보면은 요 아이들은 필리핀에서 그 채집한 아나스몬이고, 요 위에 보면은 위쪽으로 보면은 더 좋을 거예요. 위에 세상에서 올라왔습니다. 첼비고, 첼비가 멋있게 피었죠. 신화들이 막 팍팍 올라옵니다. 팍팍 올라오고, 여기도 그러고, 뭐 무수하게 아니었으면 신화들이 올라오는데 멋있죠. 이런 걸 쟤는 부양에는 대행목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부양에 30개 넘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만드는 목포량을 10개를 보고 있습니다. 10개를 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좋은 구경거리가 될수 있도록 항상 저는 부양은 약속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웃는 시간과 기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